진단장애를 앓고 있는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인인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상급의 중증장애인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정열이라고 하고 저는 지체장애 중에 중증을 가지고 있고 의수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임진수입니다. 저는 뇌병변장애, 경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체장애 김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니터링은 메아리와 같다. 메아리가 뭔 뜻일까? 한 사람이 외치면은 멀리 가지 않지만 여러 명이 있어 함께 외치면 저 멀리 모두에게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모니터링은 확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서 큰 목소리를 만들어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니터링은 돌림노래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니터링은 저는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사람들, 비장애인들에게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모니터링은 삶의 기책이고 그 이유는 안전된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모니터링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